네, 안녕하세요. 생물의 찐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또 사슴벌레 야간 채집을 위해 여기 경기 북부에 있는 산에 왔는데, 여기는 거의 진짜 최전선 완전 북쪽이어갖고, 여기는 지금 되게 공기도 매우 차갑고 그러던데요. 오늘 여기에 야간 채집을 왔습니다. 지금 여기 해가 지금 막 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여기 사슴벌레들이 엄청 나옵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애사슴벌레로 추정되는 녀석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녹적 사슴벌레 수컷이 한 마리가 또 껴있어요. 지금 애들이 불빛을 켜니까 다 숨어 들어갔거든요. 제가 한번 여기 더 찾아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나무 껍질 이 사이에도 있거든요. 여기 보이죠? 와, 여기도 이렇게 애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애사 여기 찾아왔습니다. 자, 보이죠? 애사 소형 수컷입니다. 수컷. 이따가 일단은 바로 넣을게요. 자, 여기 넣고 여기 한 중형 정도로 돼 보이는 넙사 수컷이 있거든요. 여기. 와, 안 나온다. 오, 떨어졌어. 오, 여기는 암컷? 갑자기. 여기. 지금 보시면 애사 암컷 있거든요. 오, 여기도. 지금 사슴벌레가 되게 많아요, 여기. 일단 애사 암컷 두 마리, 애사 암컷 두 마리 여기다 넣고, 그리고 수컷 한 마리가 큰 게 여기 떨어졌을 텐데, 어, 저기 여기 아까 떨어뜨린 넙사 수컷 여기 있습니다. 꺼내서 자, 여기 있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넙사 수컷인데 이 정도면 대형은 아니고 한 중소형 정도 돼 보이는 넙사 수컷입니다. 자, 일단 얘도 바로 넣고 또 여기 한번 둘러봐면서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나무 엄청 높은 곳에도 여기 보시면 까만 거 보이시죠? 저것도 사슴벌레인데 얘 바로 채로 잡아서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뚝 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나아요. 쭉! 오! 오! 이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오! 아. 넙적 사슴벌레 암컷이네. 자. 자, 넙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오, 멋지네요. 자, 이 녀석도 바로 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동하다가 사슴벌레 한 마리가 또 암컷이 떨어져 있길래 보니까 얘는 이제 요 이제 북부 지역에 약간 좀 저온 지대에 많이 사는 사슴벌레입니다. 그냥 일반 사슴벌레, 그런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사슴벌레고요. 이제 그냥 사슴벌레라 부르기가 조금 뭐하니까 사람들이 참사슴벌레나 갱사슴벌레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냥 일반 그 참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암컷 보시면은 그냥 넙적 사슴벌레는 이렇게 배가 그냥 다 까만색으로 돼 있는데, 참사슴벌레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주황색 무늬들이 나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오늘 좀 목표로 두고 온 종이기도 한데 채집, 벌써 암컷 채집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슴벌레 암컷 또 앉아 있는데, 얘는 이제 톱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여기 있는데 톱사 암컷은 다른 사슴벌레 암컷에 비해 약간 몸이 좀 더 둥굽니다. 좀 몸이 좀 더 두꺼워요. 자, 이 녀석도 바로 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슴벌레 네 종류나 발견했습니다. 이제 넙적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참사슴벌레, 그리고 톱사슴벌레까지 벌써 네 종류나 발견했어요. 네, 또 한번 돌아다녀 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멋쟁이 딱정벌레가 지금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멋쟁이 딱정벌레 잡을게요. 멋쟁이 딱정벌레 제가
예전 2년 전에 이제 못된 딱정벌레 강화도에서 채집하면서 직접 사육을 했었는데, 야 오랜만에 만납니다. 멋쟁이 딱정벌레. 자, 한번 손으로 꺼낼 텐데, 이 녀석은 또 액체를 탁 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 액체를 몇 번 맞아봤는데 되게 따갑거든요. 약간 냄새 되게 구린내 나고 되게 따가운데, 이 녀석은 또 물 수도 있어요. 턱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제가 손으로 이 멋다귀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자, 되게 크죠? 멋쟁이 딱정벌레하고 이 홍단 딱정벌레, 이 둘이가 굉장히 커다란데, 자, 강화도에서 잡은 녀석하고 색깔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이게 또 개체가 이제 지역마다 개체 색 변이가 되게 다양한데, 뭐 초록색, 뭐 파랑색, 굉장히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약간 좀 붉은색을 띠는 그런 색깔이 납니다. 오, 이쁘네요. 네. 멋쟁이 딱정벌레였습니다. 네. 지금 나무에서 푸드득푸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가서 보니까 수액토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푸드득푸드득 거리는 소리가, 보시면은 이 박각시가 이렇게 꿀 빨고 있어서 그런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 막 사슴벌레랑 뭐 하늘소랑 뭐 별의별 곤충이 엄청 많았다고. 넙사. 넙적사슴벌레. 오. 넙적사슴벌레 수컷. 일단 여기 한 마리 보였고요. 저기 또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넙적사슴벌레 수컷 또 있습니다. 와. 오. 오, 여기, 여기, 여기. 되게 많아. 난립니다, 완전. 오! 자, 일단은 이 수컷 두 마리 일단 통에 넣고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사슴벌레 암컷을 한 마리 또 잡았는데, 얘는 또 크기 봐서는 애사슴벌레 같잖아요. 근데 얘는 애사슴벌레가 아닙니다. 근데 얘는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얘가 왜 홍다리 사슴벌레냐면, 여기 얘를 뒤집어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붉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붉어서 홍다리 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오, 새로운 종이에요. 새로운 종류 채집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늘소가 서로 여기 보시면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요 위에를 보시면은 짜잔. 자,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 수컷하고 암컷 여럿이서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수액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소랑 이렇게 사슴벌레 많이 나왔는데 또 잡아보도록 하죠. 와, 진짜 개체수는 진짜 많습니다. 넙사 수컷하고, 어, 얘는 넙사 암컷. 저기 넙사 암컷 하나 더 있네요. 일단은 자, 세 마리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 녀석들도 다 제가 채집해서 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하얀 거 보이죠? 나무 저 안에 약간 젖어있고 하얀데, 저게 바로 수액입니다. 네, 수액이 나오는 게 맞았네요. 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까 그 넙적 사슴벌레 세 마리 발견했던 장소인데, 여기 사슴벌레가 또 있는데 이번엔 톱사슴벌레입니다. 와, 그것도 거의 대형급 개체인데, 톱사는 또 싸납거든요.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야, 자, 이게 바로 톱사슴벌레 수컷입니다. 그것도 대형 개체입니다. 대형 개체. 톱사슴벌레는 개체가 이제 대형 개체일수록 이 턱이 이렇게 곡선으로 휜다 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소형 개체일수록 이 턱이 일직선에 가깝다고 했는데, 얘는 보면 거의 엄청 거의 기역자로 완전 잘 휘었습니다. 얘는 대형 개체라는 거죠. 좀 얘 몸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걸 보니 좀 오래된 개체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와, 계속 넓적 사슴벌레만 나오다가 톱사슴벌레 그것도 대형 개체가 나와주네. 와, 멋있습니다. 네. 톱사슴벌레 수컷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도 수액터 같거든요? 네, 수액터를 또 발견했는데, 여기는 또 색다른 녀석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반짝반짝 이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이름이 풍입니다, 풍이. 이 녀석은 주로, 이제, 주행성이거든요? 낮에 많이, 이제, 와서 얘네들 수액 빨아먹고 하는데, 밤에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앞 제가 잡고 싶어 했던 참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수컷. 야, 이 녀석 좀 소형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참사슴벌레 수컷 보긴 봤습니다. 와. 그리고 저 안에 보시면 녹적사슴벌레 수컷도 있거든요. 네, 또 바로 채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경기 북부 산에 와서 사슴벌레 야간 채집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엄청 돌아다니면서 사슴벌레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자, 오늘 한번 총 결과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슴벌레 채집할 때마다 이런 몇 마리 잡았는지 수를 셌는데 얘네들은 수를 세지를 못해요. 엄청 많이 잡아서 수를 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잡았어요. 한 다섯 종류인가 잡았거든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보였던 넓적 사슴벌레입니다. 그죠? 넓적 사슴벌레 수컷. 그리고 톱사슴벌레가 수컷. 아, 마지막에 톱사슴벌레 진짜 큰 수컷이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 애사슴벌레. 자, 애사슴벌레 수컷. 얘는 좀 소형 편인데 애사슴벌레 수컷도 잡았고 참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좀 소형이라 아쉽긴 한데 그래도 참사슴벌레 수컷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붉은 홍다리 사슴벌레까지 이렇게 채집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풍이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풍이. 색깔 아주 이쁜 풍이도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간 채집 아주 대성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